질문 중에 제일 당혹스러웠던 질문. 만약에 대한항공 채용 나면은 가실 거예요? 약간 이런 거.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돼요. 막 당황하라고 하는 질문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닙니다. 저는 에어컨을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소름. 이 질문 어디 나오는구나. 아, 다른 쪽 KBS도 경쟁사 물어보거든. 형은 뭐라고 그러는데? 아니 그 왜냐면 그 아나운서 입사식이 비슷하니까 만약 MBC에서 합격 통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. 뭐라고 대답했어요? 아, KBS 있을 거라 그랬죠. 그리고 이제 7년 뒤에 나왔죠. 바로 나왔죠. 근데 현무 씨한테 그런 걸 물어봤잖아요. 그러면 그 질문자가 아, 저 친구는 다른 데도 붙을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자원한테 되게 좋은 좋은 질문 하는 거야. 그 질문 받으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. 그럼 여기 뼈를 묻겠다.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. 그렇게 해야지. 맞아요. 항공 관련 학과 다녀? 어느 학교 다녀? 호서대학교. 호서대. 어떤 거를 중점으로 준비해야 할지. 소윤 씨는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부끄러움이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면접에서는 절대 강점이 아니에요. 조금 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이겨내야 돼.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어깨도 펴. 더. 오케이. 그렇지. 어깨도 더 펴고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는 시선을 마주치고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. 사실 한 명 한 명 상담해 주는 거 다 힘들 텐데. 파이팅. 자신감,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, 제가 볼게. 저분은 내년 정도에 오실 것 같아요. 말을 되게 예쁘게 해주신다, 직원이 되기 전까지는. 아니, 왜냐면 직원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바뀌었어, 그렇지. 그런 분들은 다 속아서 들어온 분들. 다 속았어.